음식물 쓰레기를 공터에 묻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냉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삭혀가지고 다음에 그름으로 쓰겠다. 저 시에다가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래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모든 방법 우리가 다 동원했는데 처리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어쩌다 마을이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위쪽은 어촌계 주민이, 아래쪽은 펜션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 두 식당은 입구가 같은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쇠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썩어서 올라오는 냄새가 제가 부들이 뱉으니까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파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내려가기 전에 자재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이만한 그게 막아. 어촌계 주민 식당에서 식당 차량 진입을 막으려 길목에 말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자 펜션 식당에서 영업방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기 펜도 닦여왔어요. 여기 펜도 닦여왔어요. 영업방해입니다. 여기 뱃집방석도 집방석도 있어요. 주문만 넣고 펜도 닦여왔어요. 아래쪽 펜션 측 매점 주변엔 나무판으로 된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매점 안 손님들은 바다 경치를 볼 수 없습니다. 경계선을 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죠? 명분이? 그렇지, 명분은 그거고 저거는 의도적이고요. 저거는 당분이 있어요. 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막아갖고 여기 안 좋게 만들겠다는데 어촌계 측에선 자신들의 땅임을 표시하려고 담장을 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뭐를 치워주라고 하면 그냥 최종 치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넘어 땅을 띵하고 나서 법으로 가라 그러거든. 이게 펜스 내가 쳤어. 주민이네 봐야 고작 30명 남짓한 마을. 하지만 이 마을은 펜션 측 주민과 어촌계 주민으로 완전히 갈려서 매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박힌 말뚝과 매점 담장은 주민들 간 갈등의 상징물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앙숙이 됐을까? 1989년 한 개발사업회사가 소매물도 전체 땅을 사들였지만 지금 어촌계장 한 사람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2004년 말에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사장은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계속 섬에서 사는 대신 펜션 짓는 터에서 이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등산로 초입에서 건어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저 원래 밑에 타셨었어요? 근데 왜 올라오신 거예요? 팔아놓으니까 하거든요. 팔아놓으니까 우리는 본래 사람이 집을 옮긴다는 거예요. 내 생활 터전이 탁 안정이 됐는데 옮기자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촌계 주민들이 경매로 나온 소매물도 임야 절반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어촌계장님이 지분을 반을 획득하고 나니까 이분들도 여태까지 속에 있던 걸 분출을 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 반을 샀어. 나 그 집에도 물려 있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런 어촌계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개발사업회사 대표는 펄쩍 뜁니다. 거기서 말씀. 내가 막 빈말이라도 다시 나가라고 말한마 빈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은 고네들이 나서 가만 내쫓겠어요. 대단한 소송은 한 적 없고 여기서 여기로 옮겨. 아까도 말했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회사에 내던 집세를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딱 들어오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연세를 받더라고. 뭐 1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